어, 이거? 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에게 화석이다 화석!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지.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소사랑 함께할 여자친구 소 예린입니다. 파워 청순의 아이콘 여자친구 예린! 오늘 움짤 100개를 만들고 가겠습니다. 움짤? 그게 뭐지? 움짤, 움직이는 짧은 영상을 많이 만들겠다고요. 자세가 정말 좋군.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군가? 훤실한 키, 백옥 같은 피부, 탄탄한 식스팩까지 훈남 배우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전대요 그럼. 기나긴 무명 시절을 지나 최근 4차원 인생 캐릭터를 입고 우승 깡패로 등장! 2017년 주목해야 할 대세 스타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겠군. 당장 들어오라 그래! 연기 정말 안 늘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죽을 줄 알지.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해. 베테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와. 그 사회의 악과 싸우는? 이게 베테랑이에요. 아. 이 코너 이름이 베테랑이에요. 네. 아, 코너 이름은 몰랐다. 약속을 잘 지켜서 제 시간에 방송국에 도착하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 얘기하기보다는 계속 여자친구만 보던데. 전 IOI 체육을 좋습니다. IOI 체육을 지금 제가 앞에 있는데 소문대로 4차원이야.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예. 이름? 예. 저 이름? 심영탁입니다. 직업? 직업은 배우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도 당신이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 아, 예.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4차원의 모습입니다. 그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된 노래입니까? 미니언들의 예, 노래입니다. 이거 정말 치명적이군요. 서량 씨에 대한 치명적인 이 남자, 사실 올해 16년 차 된 연기파 배우입니다. 오. 야, 제가 탤런트 시험을 96년도부터 봤습니다. 96년, 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아내는 채팅 중에 캐스팅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이 양희경 선생님의 상대 꿈의 남자였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양희경 선생님 이마, 코, 입술에다 뽀뽀했던 키스하고 싶군요. 이 남자 과거 버터견 핫드신 모양입니다. 오, 잘생겼어요. 와. 정말 대단한 러브씬이죠. 저희 조사로는 NG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했거든요. 키스가 잘 안 되던가요? 해보셨어요? 아니, 물어보는 건데. 나를 취조하려고 그러시죠. 그죠, 예. 많은 스타들한테는 하나씩 있는 그런 얘기죠. 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작품을 못했는데 이 작품이 막 대박이 났다. 네. 이런 거 있어요? 어, 저는 들어온 대로 다 완벽하게. 그래서 안 쉬고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역할이 들어왔든. 집으로 가는 때는요, 제가 다섯 번째로 촬영하기 직전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됩니다. 다들 못하고 해서 마지막, 정말 이제 마지막 방법이 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틀 남겨놓고 대본을 이만큼 15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촬영을 하는데 그게 되나요, 처음에. 그때는 사람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세워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가 체크해 주시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갔더니 그때 되게 무서웠던 게 제 어머니가 윤여정 선생님, 장모님이 양희경 선생님, 할아버지가 박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라인업이죠. 지금까지 한 역할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 의사, 선생님, 실장님. 당신 여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이 많이 했던 역할은 바로 이거야. 그렇게 찌질한 역할을 자주 맡는 이유가 있습니까? 찌질한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 좋은 찌질이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 찌질한 역에 최적화된 배우 심영탁. 그 연기 속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기요. 사실 그 장영실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감독님 저는 역할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아. 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제 배우 인생 처음으로 그런 역할을 시도하게 됐죠. 그때 그 말 더듬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이게 탄생하게 그러니까 된 거죠? 뭔가 자기만의 그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심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니들 꼭 과학 선생님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상단에서는 혹시 네. 그 맨발의 기봉이를 여보세요. 야, 이러면은 언제까지 나와 도대체? 그걸 흉내를 내봤거든요.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네, 신현준 선배님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탁월하다고 안 돼요? 그쪽으로는 출중하신 것 같아요. 너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할수 없다니.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정말. 드라마 상대를 사귄 적이 있다고 하는데. 누? 누굽니까?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리포터 21년 차 베테랑 김생민 씨. 와우. 제 눈빛만 봐도 모든 걸 다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빛만 봐도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지. 제 눈빛. 눈빛 안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좋더라 이거. 예능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행동 하나하나 다 애드리브로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러지 말고 말도 하세요. 말도. 나도 소름 돋았어. 맞는 연기도 찰지게 소화를 했었죠. 아이가 다소수로 이제 그 시상식 레드카펫 네.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신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레드카펫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포즈죠. 아, 네, 이거였거든요. 와, 밟는다고. 15년 만에 시상식 처음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년 만에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 실패합니다. 그린 달빛의 이준혁 씨입니다. 아이오아이 공연만 실컷 즐기다 오죠. 주머니, 속주머니 다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얘기 다 있었습니다. 난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어떤 역할이든 받아들이며 늘 진솔함을 앞세워 연기하는 배우 심영탁. 저는 정말 피에로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남을 웃기고 울리고 모든 감정을 제 연기로 받아볼 수 있는 예,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원히 빛나고 예. 사랑받는 배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오늘 조사 끝! 감사합니다. 2017년 배우 심영탁의 더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